저기 가면 그네 띄우는 데가 있어. 이제 좌측으로 가면. 아.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저쪽에 한번 가서 그네도 한번 띄고. 그냥으로 가 빨리 갑시다. 저 따로 오겠죠. 가면서. 아, 왜 차가 다니네요. 춘향이를 그리면서 그네 타는 춘향이라고 했네요. 그네도 뛰는 행감은 이제 예전에는 그네 누가 높이 뛰는가 그 경연대회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 저기가 이제 오작교. 오작교? 오작교라고 춘향이가 네. 이동을 만났던 자리인가요? 네. 그래서 만났던 오작교. 그래서 참 여기가 그 여기가 이동이 네. 그네 타는 걸 본 건 자리인가요? 아니 여기가 뭐라고 그러더라? 그, 뭐라고 했나? 여기서 이제 춘향이 뽑는 여기 쓰잖아요. 완월장이라고. 여기서 이제 춘향이도 뽑고 이게 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 참 와. 행사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행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행사도 많이 없어지고. 오, 한복 대열 하네요. 이건 입고 사진 찍나요? 네, 이거만 입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누가 한복 입고 저 하지도 않잖아. 누가 이거 하고 하겠어 요즘에. 네. 또 수도 와 있잖아. 자, 여기 다리가 오작교. 여기 밑에 가면 잉어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잉어 구경을 참 많이 해요. 한번 볼까요? 예쁜 잉어들이 많네. 엄청 비단 잉어도 많고. 여기 가면 고군사만한 잉어가 있어요. 여기가? 작네. 저 앞으로 가봐. 저 앞으로 가봐. 저 앞으로 가봐. 다리 쪽. 다리 앞으로. 저 배도 있지. 저 왼쪽에. 아, 배. 배를 여기서 띄워놓고 여기 탔었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위험해서 사람 빠지고 그래서 위험해서 지금은 오 잉어. 오. 이거 큰 거 봐. 아우 비린내. 비린내가 나네. 오. 잉어 밥 주니까 온다. 오 먹겠다고. 오, 잉어 밥 주니까 오는 거 봐. 오, 이거 봐. 얼마나 컸나? 한 몇 년 산 거지? 엄청 오래 살았지. 이거는 애들이 다인가나요? 오, 갑시다. 잉어 찍으러 온 거 아닙니까? 재밌네. 이 다리가 오작교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바로 고기가 나 뜯어먹나? 이거 다 뜯어먹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엄청 크잖아. 이거 봐. 오. 정말 크다. 양쪽에 봐봐. 이쪽이 너무너무 크다. 이거 봐. 오. 여기서 빠지면 와, 야무도 정말 예쁘다. 이거 봐, 오, 이거 봐. 고기 오늘 고기 보여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기가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기 봐, 너무 징그럽다 저쪽에는 이거. 아우. 와,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래. 징그럽다, 징그러워.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발 디딘 틈이 없었어. 와, 여기 고기 보세요. 징그러워. 와. 고기 보세요. 우와. 고기 좀.
오리도 있어요. 응. 오리. 아우 징그러. 이쪽은 이쪽은 저거 징그러운 것 같아. 한마 잡아가 갈까? 아니요. 오호 세상에. 너무 크다. 우와 이거 바글바글하네 이거 진짜. 우와. 아우 다들 징그럽대. 다들 느끼는 게 똑같네. 너무 많으니까 징그럽다. 근데 너무 예쁘긴 예쁜데 노란 거, 빨간 거, 하얀 거. 요 봐봐. 아우 세상에 세상에.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난리다잖아요. 난리다. 가요. 난리나. 민어 먹이 판매하는 곳이네. 여기. 이제 어느 쪽으로 가요? 어느 쪽? 이쪽으로? 저기 이제 춘향이 이제 그 무덤이 있어. 무덤이라고요? 아, 네? 무덤은 가지 말고. 무덤이 아니고 그 저 거기 뭐라고 했어 거기?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당?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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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당이 살던 집. 옛날에 이제 여기가 남원이 그 불교 이 지역이에요. 불교 지역. 저기도 그, 많은 거고. 근데 여기가 꼭 그 우리 저기 창덕궁이랑 이런 데 같은 궁 네.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여기야. 그죠. 궁 같은 느낌이죠. 저기도 많네. 어, 벌레 같다. 다 앉았어. 여기가 그거야. 불교 저기 지역이야. 남원이. 이야. 나무 같은 거. 아우. 정말 오래된 나무 같이 느껴집니다. 나무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가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아, 이 다리 다 없이? 네,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 전체를 노를 저어서 이 전체를 빼 돌아서 이렇게 다녔거든. 그랬는데 위험해서 이제 안 했지 이제. 아. 저기 이제 저기가 이상한 벌레들이.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기가 춘향이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는 가지 맙시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좋아하니까. 그냥 이 주변만. 이거는 이제 자연산 거북과이라고. 아 거북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지금. 이거는 6.25때 이게 총알자국이야. 총알자국. 오.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게 총을 쏜 자국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앞에 네. 동그란 게 거북 네. 머리 같고. 참. 네. 거북바위라고 해요. 거북바위. 거북. 글씨가 뭐라 써졌네. 이제 여기 남원은 춘향제가 참 유명한데 그게 이제 불교를 참 지칭을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쉽기는 해. 우리나라가 뭐 조선시대 때는 다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네. 뭐 그래서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건데 네. 그래서 좀 이때가 벗겨지기까지는 네. 얼마나 많은 게 걸리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미신적인 네. 건 많이 있잖아요. 네. 문지방을 밟지 말라부터 네.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 여기는 물이 네. 자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물이 여기 봐봐.
이게 저쪽 예. 산에? 아니 산이 아니고 저쪽 위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물을 정화를 시키는 거. 이거는 뭐 일급수인가요, 그런 게? 예. 이거는 뭐 인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쪽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물을 이리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 이 호수로 이리 들어와서 여기 전체를 이렇게 해서 아까 저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를 그러니까 저 내천에서 이쪽으로 바로 들어와서 저쪽 바깥으로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이게 예, 그러니까 참 자연이지 이건 자연적으로 그 옛날 방식 그대로 갖고 있다는 예. 거잖아.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지 돈이 안 들어. 이게 버드나무야 이게 버드나무. 버드나무인데 너무 오래된 버드나무. 맞아.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나무죠 이게. 그치.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 타고 놀았구만. 타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혼나겠죠? 지금은 이제 혼나지만 예전에는 여기 막 타고 올라가고 놀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네마다 네. 그 이런 게 하나씩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 저 팔각정 같은데 저런데. 저런 데서 이게 팔각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봐봐 이 물 이 안에 섬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런 데서 이렇게 쉬고 여기서 실을 읽고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참 지혜롭지 시원하게. 와 저 봐봐요 저 위에서 나무가 어머 그죠? 풀도 나고 봐봐. 오래된 거지 이게. 또 다른 이렇게 와 이 나무에서 오 되게 신기하네.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풀이 또 이렇게 자랐어요. 이 나무에. 신기하죠. 이런 나무에 여기에 여기에 배가 있었어. 노젓는 배를 여기다 띄웠어. 그 주변에 뺑 돌았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르죠. 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아빠 설명을 하고 있어. 하도 장난치고 막 그런 사람 많아가지고. 현세 같은 사람 있어? 네. 현세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기 어딜까요? 이제 여기는 이제 북문, 남문, 서문. 공문 이렇게 네 군데 입구가 지금 있어요. 눈에 띄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다. 가보자. 눈에 띈 쪽으로. 네. 저 공은 뭐죠? 모르겠어. 저거는 새로 생겼나 봐 저게. 그때는 없었어요? 네, 그때는 없었는데. 오호. 새로 생겼나 봐요. 지구네. 지구가 떨어졌나 봐요. 새로 생겼나 봐요. 저 옛날에 저 시계였나요 이게? 초와의 반. 여기는 물 먹으라고 해놨는데 새로 저것까지 만들어갖고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게 없었거든. 이게 지금 걸어가는 이게 없고 이런 흙 있잖아요 흙. 다 이게 흙이었어. 흙을 밟아야지 네. 우리도. 흙을 저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와요. 좋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뭐 흙이어서 너무 좋았어. 꺼져버렸네. 네, 흙이어서 참. 자, 이 나무는 진짜 오래된 나무예요. 이거 보시면 와 정말 크죠 이거. 네.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크죠. 이 아름들이 저 두께도 한번 보시고. 이야,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는.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지. 예, 다 한 번씩 보는 나무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와.
정말 커요 이게.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네, 팽나무네. 팽나무. 이게 팽나무인데 정말 오래됐네. 야, 470년 됐네. 와, 네. 야, 팽나무인데 470년 됐네. 야, 500년 됐네요. 500년. 야, 1558년인데. 자, 읽어보신 그대로입니다. 와. 진짜 모든 역사를 다 갖고 네. 모질게 살아온 나무. 네, 여기 정말 오래된 거죠. 네. 470년. 조선의 모든 시대도 다 알겠네. 네, 이 나무가 모든 걸 다 압니다. 네. 팽나무 500년 됐습니다. 500년. 이야. 50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470년. 600, 700년 사는 것 같은데요. 1558년에 심어졌다잖아요. 진짜 그래, 나무 묵묵히 살아왔는데 조선시대에 불로초를 먹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 나무가 비웃었을까. 인간이 에라이 100년도 못 살면서. 우리 조선시대 때는 길어야 뭐 40년, 50년이었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갑시다. 우리 가족끼리. 그럼 네.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 여기서 저거 눌러놓고. 마무리. 그렇게. 자, 제가 이제 춘하이가. 춘하이가 그네 뛰었던데. 그네가 있나 보겠습니다. 그네가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네 뜨기 해서 여기서 정말 상품도 주나요? 예전에는 시합에서 진짜 황소 한 마리도 주고 그랬는데. 잘 타나요 그네? 제가 7m까지 타봤어요. 그 잘 탄 건가요? 엄청나게. 10m 타신 분도 있어요. 오, 얼마 무서워. 아우, 안 무섭나? 죽어버리지. 오, 조금 올라가다 막 네. 공포심이 막 올라오는데. 10m 막 끝까지 타시는 분도 있고. 아, 그때가 그립네. 그쵸. 그때는 우리 장로님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있었으면 지금 아마 교회 주일만 나오고 날라리 신자였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 데리고 맨날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지 하고 등산 가고 5만 대를 다 댄스 운동 좋아하지. 근데 그걸 아시고 미리 하나님이 날라리 신자 안 만들라고 대가를 크게 치렀어요. 목사님이 그때 강대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네가 있나 보다. 오, 타고 있네요. 저 그네를 우리 아들이 한번 타보라고 해야겠다. 안 타는지. 참. 옛날 모습들은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네. 복원을 했나요? 다른 것들을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조금 이제 화장실 같은데 모습들이 조금 없어진 것은 있네. 그 모습들이 없어져서 좀 옛날 그런 것들은 좀 저기 던지는 걸 뭐라 하죠? 탑? 사라졌고. 저기 던지는 뭐 하던 그 항아리 던지는 걸 뭐라 그러죠? 모르겠죠. 그냥 저런 거 다 체험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여기 가서 빨리 줄을 서서 줄을 서서 그네를 한번 탈 수 있게 그네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게 팔 힘과 발 힘이 발 힘이 네, 발 힘으로 줄 서서
자. 자. 오, 하나 들어갔어요. 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 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 올라갑니다. 이제 1m 올라갔어요. 1m 올라갔습니다. 손을 걸어야 돼, 위험하니까. 근데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자, 1m 이제 올라갔는데 1m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죠?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 1m에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서서 타야 되는 거야? 앉아서 타면 안 돼? 앉아서는 안 되고 다리로 굴려서 올라가야 돼. 그래 밀어줘야 된다고. 자 이제 밀어줘야 돼. 한 사람이 뒤에서. 자 노곤사가 지금 컵을 먹어. 아니 앞에까지 밀었다 내려야지. 자, 오, 잘 안 되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저 엄청 줄어드는데. 저 안 올라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저 안 올라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더 안 올라가. 내리세요. 그 한번 기술자게. 자, 내리세요. 내려야 되나요? 네. 자, 다음 사람. 자, 노곤사 실패입니다. 이제 이걸 던져보겠습니다. 아이씨, 어떡하노. 아,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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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 아이고 진짜. 선수들아. 아빠 줘봐. 아빠 주워 줘봐. 에헤이. 아이고, 오, 하나 들어갔네. 안지?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갑니다. 자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